정말 박수 안 치면 대가리 안 든다. 네. 저는 공연을 낮에는 우리 공연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노래 부를 때 눈 감고 부르잖아요. 그쵸? 낮에.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르죠. 쪽팔리니까 눈 감고 노래 부르는 애청입니다. 우리 보비도 마찬가지. 네, 낮에는 공연하기 힘들지만은 저는 이제 주로 우리 원맨쇼 같은 거, 미국 놈 어드바이 소리, 일본 쪽발이 그 무시간 새끼들 어드바이 소리, 우리 한국 어드바이 소리 다 틀립니다. 누나 인자 오시오. 선녀요? 선녀가 참 이쁘게 생겼어. 몇 살 먹었어? 16개월. 16개월? 그럼 한글 다 알겠네? 네. 영어도 알고? 똑똑하네 우리 손자보다. 그 언제 알았어 한글은? 아무리 댕겨봐도 내 손자보다 똑똑한 애는 없대. 얼마나 똑똑. 기왕이 나왔을게 우리 손자 자랑 조금만 하고 가세. 알았지요? 네. 얼마나 똑똑하고 제주도 사는데 지금만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42일 만에 세상에 한글을 쓰고 있고 다 하더라니까. 안 믿었지. 이러니까 내가 말 안 하려고 100일도 안 된 놈이 나 울산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알도 얼마 잘하는지 100일도 안 된 놈이 할아버지 그래. 어야 우리 강수이가 쭈년이야. 나 오늘 운전 메르징 땄으니 차 하나 사주시오. 나 두 말도 안 하고 8천만 원 주고 현대 자동차 가갖고 에쿠스 현찰 주고 빼갖고 제주도 보내줬거든. 그 덜빼 이제 지금 마누라고 들어갔어. 100일 타고 갔더만은 할아버지 제주도 구경시켜드릴게 뒤에 타세요 할머니하고 탔더만 운전을 땡기면서 만장굴로 천진폭포로 구경시켜주고 집에 오니까 한 6시쯤 됐더라고. 그래 할아버지 오늘 내 돌인데 술 한잔 합시다. 오늘 한잔 하자. 지갑이하고 나하고 저기 서인이 앉아갖고 소주 7병 있는 거 딱 먹고 나서 수익 떨어져 버려. 그래, 이놈이 볼딱이라더만 할아버지 내 소주 몇 병 더 사올까요? 그래 오냐 운전 조심히 가서 사와라 하겠대. 예, 이 새끼가 소주하고 오다가 음주 걸려갖고 이 미래가 취소돼갖고 지금 이렇지 없네. 그렇게 똑똑한 손자 봤어. 백년길 준비 좀 해주시죠. 하여튼 우리 각설이들 원래 뻥을 많이 백년길 뻥을 많이 칩니다. 원래 정말 진짜로 말하면 안 웃잖아 여러분들이. 나 국민학교 5학년 김태희입니다. 한글 버릇이 국민학교 상위 때 깨우치고 지금 9구단 5단까지 5대입니다. 정말이니까 안 웃잖아. 나 대학교 4학년 졸업했습니다. 씨발 이거 진짜 줄 아네. 음악 뒤에 있으면은 자 백년길이라는 노래는 여러분들 예, 처음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 좀 특이해서 근데 백년길은 나훈아 노래입니다. 지금 이거 발표한 지가 한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은 이 백년길이라는 노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피 여자관계 좀 복잡했잖아요. 그쵸? 김지미하고 살면서 헤어지면서 만든 노래인데 헤어지자마자 지금 이혼한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다가 이혼 딱 저장 찍고 나서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백년길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배운놈 자식 미치고 자지 마치고 영해!
안 보인 줄 알아요. 다 보입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안 보이잖아. 아,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 뜯어 내버릴까요? 누나는 이해가. 우리 노래들 중에서도요, 요즘, 저, 옛날에는 참 노래들이, 요즘 옛날 노래는 전부 다, 가사가, 진짜, 내가 살아나온 길을 다 만들어진다. 맞죠? 근데 요즘 노래들은 그런 게 없네. 첫째 대표적인 노래가 소음대간이 노래, 그쵸? 분위기 좋다, 좋아. 아니, 개판입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부르는 관계들이 못하려고 하니까 똑같네. 분위기 좋다, 좋아. 준비를 해왔냐, 해왔어. 느낌은 뭐냐, 와. 가요, 가요, 내가 가요, 홍콩 가요. 얼른 씹을 거 좋은 거. 또, 승근이. 내 자식 같아서 요즘 노래 다 그렇습니다. 뭐, 호출. 그런데, 옛날에도 노래들이 전부 다 이상한 걸 많습니다. 뭐, 추억에서 하고, 다시 한 번 이 여자와 하고 싶어. 니, 뭐니 뭐든 옛날 노래가 제일 좋네. 옛날 노래 중에서도 동숙의 노래 알죠? 그 노래는 진짜입니다. 동숙이라는 여자. 예, 누나. 나는 이런, 어떻게 3만원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고. 나는 13579를 좋아하거든. 고마워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대구에서, 아유, 같이 다. 거두갖고, 아는지 거두갖고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그쪽 이런 거 보고 느낀 거 없는가? 네, 동숙이라는 노래는요, 진짜 실제적인 있었던 이야기인데, 동숙이라는 여자가 옛날 야학 있었죠. 야학학교. 야학학교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하루는 그 야학 선생님 집에 놀러 갔는데 여자 신발이 있는 거야.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면, 선생님의 약혼자라. 그래서 동숙이가 저희 집에 갖고 보컬로 그 선생님을 찔러버렸거든. 찔러갖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 신문에 나온 게 노래가 동숙의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부를까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노래 안 부르면요 1년 기다려야 돼. 나 거짓말 안 해. 진짜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음악 가자.
고맙습니다. 나보다 더 어렵게 보이네. 괜찮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은? 서울에요. 서울서요?